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선물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 서린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038070입니다. 현재 시각 7월 15일 목요일 1시 1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아요. 일단 방송을 끝내고 나서 꼬리가 좀 달렸어요.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좀 뚜렷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1차 지지, 뭐 2차 지지도 있죠. 이런 식으로 2차 지지도 있고, 여기를 네, 이 정도를 1차 지지, 여기를 2차 지지 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21선에서 좀 반응을 주는 모습이고요. 실제 뭐 모멘텀이 딱히 나온 건 아닌데, 일단 모멘텀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추세. 네.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죠, 확진자 수가.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백신과 관련주들이 조금 계속해서 부각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물론, 뭐, 바이오 백신 원료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서린바이오를 조금 유익 있게 보는 거는 어떤 이런 차트를 만들어가는 흐름. 네, 차트를 만들어가는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를 좀 찾아봤는데,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완료 후 변이의 80% 예방 효과가 있다. 이게 오늘, 점심시간에 나왔던 뉴스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등에도 효과를 보였다. 다만, 델타가 지금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델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2회 접종 완료하면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 주요 변이 4종에 대해 감염 예방 효과가 8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델타는 나오대. 델타도 나오네요. 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는 15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이슈 관련 신속 검토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번 연구를 통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변이형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확인한 결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알파형, 델타형, 베타형, 감마형, 우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유증상 감염 예방과 입원 사망 예방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변이형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기존 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비 약간 감소하지만 새 백신 모두 2회 접종 완료 시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이슈들은 괜찮은 투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를 계속해서 확인했다라는 뉴스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다시 그러면은 백신에 대한, 가치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도 이런 이슈도 있으니까요. 삼바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서린바이오가 치면은 그렇게 기사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을 보는 게좀더 맞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mRNA와 관련된 네, 국내 생산 기대감이 7월달 초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또 하반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오늘 이번 최근에는 좀 주가 mRNA 관련주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한 6월달 중순부터 7월달 초까지는 상당히 지배를 했었는데 잠시 조정에 들어간 움직임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조금 거래량 올라갈 때는 그래도 특이점이 이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이 조정받다가 또 올릴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또 살아나주고. 그 다음에 또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 없다가 또 돌파할 때도 거래량이 또 나와주는, 그 다음에 또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또 그런 어떤 가격적인 부분들을 전략을 짜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유추해 볼수 있죠.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거래하기에는 그렇게 나쁜 리스크도 크지 않고, 전혀 나쁜 종목이 아니다라는 관점이라서.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21선 네, 지지 여부와 아니면은 이런 매물대적인 부분들을 조금 참고는 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지만 어쨌든 지금 돌파되고 나서 그 다음 지지 여기에서 이제
1차적으로 여기 돌파하고 나서 나오는 지지이기 때문에 23,500원이나 아니면 21선이 핵심 라인은 될수 있다라는 관점이라서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조금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외국인들도 좀 많이 샀네요. 그래도. 네. 연속성을 보이면서 사면은 뭔가 좀 신뢰도는 좀 높아질 수 있겠죠. 네. 뭐, 어쨌든 여기 이런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더 이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좀 내린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조금 지리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즉각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선택하시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를 접속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여기 가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7시 32분부터 종목 추천이 리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쭉 네, 해외 시황, 미국 시황이라든지 국내 시황 이런 것에 대해서 리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9시 1분부터는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고요. 바이오 스마트 현재가 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9,270원, 손절가 8,700원으로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종목이 두세 종목씩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쭉 올리다 보면은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네, 테마주 검색기로 들어오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무료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주식 테마를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핫한 테마가 무엇인지, 핫한 섹터가 무엇인지, 핫한 종목이 무엇인지 다볼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